그때 그 연락을 끊은 이후로는 전혀 뭐 연락을 안 하셨나요? 아, 연락 끊고 제가 10년 정도 예, 뵙지 못했죠. 예. 제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, 전화를 해서 동생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계셨어요.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여쭤봤더니 좀 어렵게 살고 계시죠. 예, 뭐 만났을 때 아버님 모습은 아, 병이 조금 깊이 있으신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.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네. 왜냐 워낙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. 그래서 뵙고 제가 뭘 제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냐 그랬더니 홍콩이 아니고 홍콩 옆에 마카오에 가서 유명하잖아요. 홍보장이죠. 네. 네. 그래서 가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땡겨보고 싶다. 그래서 제가 소원을 드려드렸죠. 엄마가 필요할까. 당시 제가 80년대 중반이니까 2천만 원 드렸는데 적은 돈은 아니에요. 네. 근데 보통은 뭐 아빠 소원이 뭐야? 이런데 아빠가 나는 마카오 가서 조금 더 땡기고 싶어. 이러면은 대부분 딸들은 딸이나 자식들은 아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. 정신 차리라고 하지. 이게 대부분인데 우리 강 선배님은 그래 아빠 한번 해봐라. 신나게 한번.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날 현찰로 제가 딱 갔다가 드렸죠. 왜냐하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. 마지막이었어요?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. 예, 그리고 제가 해외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안 좋은 소식으로 이제 교통사고 나셔서 아이고. 전화가 누구한테? 그 아버님 집, 그러니까 새 들어 있는 주인분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준비를 좀 다 하고 나오라고. 좀 어린 나이라 또 그래도 희망을 준비? 준비라는 거는 거의 많이 다쳤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 동생이 조금 있다가 바로 전화 와가지고 멍멍 울면서 아버님 돌아가신 아빠 돌아가신 것 같다고 자기가 못 나가니까 언니가 지키고 있으라고 나 원참 그래가지고 제가 5일 동안 네, 동생이 올 때까지 그렇게 또 5일장을 치르고 아버님 보내드렸어요 제가